이 시간 주님 만남으로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성장 성숙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과 실망 중에 있는 심령들에게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피곤하여 지친 심령에게는 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복음의 능력과 경건함을 상처나게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완악하고 죄로 더럽혀진 영혼육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진리의 등불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 곳곳의 지진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시리에 빠진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속히 안정되게 하옵시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당리당략을 버리고 힘을 모아 국민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천 수복계를 사랑하시고 복주신 하나님 아버지, 34년을 변함없이 함께하시고 부흥성장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몽대 교회가 불의한 세상에 대하여 정의와 진리가 충만하여 날마다 부흥성장하여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최용탄의 목사님 영령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양떼들을 먹이고 보살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의 목사님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시는 최용탄의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선포된 말씀이 내마가 되어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며 진리 안에서 참 자연과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모니 찬양대가 정성을 다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지성전과 집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